자, 오늘 강세 업종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미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어떤 내용 전달해 드렸는지. 제가 오늘 구독자님들께 장 종료 후에 전달해 드린 내용은 이겁니다. 오늘 온게 이제 은행 보험, 손해보험 이런 것들, 그리고 PCB, 삼성전자 비메모리 투자 수익 확대 기대감에 의해서 어떤 종목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기 심택. 오늘 우리 심택 오늘 종가 배팅 한번 했잖아요. 그죠? 종가 배팅. 그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했고, TSMC가 반도체 가격 인상한다고 하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하면 또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DB하이텍을 봐야 돼요. DB하이텍. 그죠? 그 다음에 뭐 아이텍도 있을 것 같고, 워닝 IPS,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오늘도 뭐 하나 마이크론 많이 올랐잖아요. 전날 우리가 체크해 가지고 아침에 이제 공략을 해서 수익 낸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그 다음에 창투사에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님의 창업 투자 확대를 위한 1조 펀드 조성 소식 이런 것들. 그리고 오랜만에 얘기 나왔습니다. 골판지 제조, 대림재지 골판지 원지 가격 인상 통보에서 상승했다.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 또 수면 아래로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되는 모습이 연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시면 아까 우리 어느 분이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하준님께서 현대그룹에서 수소차 행사를 하네요. 9월 7일. 맞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현대차그룹 글로벌 수소사업의 비전 제시 전망 쭉 해서 쭉 제시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다음 달 7일. 다음 달 7일 언제입니까? 9월 7일. 네, 9월 7일 날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 모터 IAA 모빌리티 2021년 수소사회를 메인 테마로 한 전시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 수소 관련해서 조금 주목받는 양상이에요.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좀 주목이 되는 거고, 저는 뭐 현대위아 좀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다 좋은데 저는 현대위아를 많이 선호가 된다. 친환경 차량 하면은 현대위아 쪽을 많이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상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어쨌건 한국에서는 그룹 차원에서 수소사회 비전 선정 선포식을 개최하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로템, 그죠? 요런 종목들의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움직이지 않을 때는 관전만 하세요. 관전만 하시고 움직일 때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폴더블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미 파인테크닉스, KH바테 이런 정보들 이미 벌써 몇 번째 얘기를 다 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새로운 거. 이거 얘기가 안 나오다가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집어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전하시면서 계속 오늘도 움직이고 내일도 움직이고 그러면은 싹 이렇게 들어가서 봐야 돼요. 오늘 어떤 거예요? 수소 관련된 부분이 그러고, 수소는 이미 어제부터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비메모리 투자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 요런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뭐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요런 것들은 금리 인상이 있다고 얘기 나왔고, 요런 내용도 올려드렸고요. 그 밖에도 제가 이제 특징주 해서 보면 오늘 뭐 조일 알미늄이 왜 올랐는지, 그리고 효성화학이 왜 급등을 했는지, 그리고 OCI가 오늘도 상담을 해드렸습니다만은 포스코 케미칼과 2차전지 음극재 소재 피치 국산화 추진 속에서 상승했죠. 제가 OCI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올랐는지를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다 올려드렸어요. 삼성전기가 왜 올랐는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그놈의 나스닥 상장 더블다운 인터랙티브 DDI W 게임즈, 다시 또 미국 나스닥 IPO 로드쇼 개시 소식이 상승. 언제쯤 상승? 요번에는 IPO 환란가? 네, 제발 좀. 네, 원망테크가 무상증자 권리랑 효과를 잃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올려 보내드렸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랩지노믹스, 펄어비스, 그리고 시스워크, 그리고 비즈니스 온 이런 것들, 에이스토리는 OTT 관련이잖아요. 그죠? 하반기 대작 등판 기대감 강세입니다. 에이스토리가 최근에 좀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연우, 덴티스,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녹십자, 카카오 게임즈, 오딘 흥행 기대감 지속 속에서 NC소프트 불소투 실망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에 등장했다. 그죠? 오늘 카카오 게임즈 올랐잖아요. 그죠? 네, 올랐었고, 쭉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들을 찾아서 올려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텔레그램에 다 올려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아, 나는 이러한 섹터, 이런 업종, 이런 데 투자해야 돼. 그냥 단순하게 리포터를 보시면요. 업종 공부하시고, 그리고 좋아요. 근데 쭉 보는 거는요. 그냥 애널리스트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리포터를 보고 기사를 찾아보고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관련된 업종이나 섹터가 주목되는 거, 오늘 핫하게 주목되는 거를 선정을 해야 돼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해야 되고, 치고 빠지는 전략 안 하면은 어떤 종목 선택해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사서 모아서 결국에는 큰 수익이 났을 때 한꺼번에 정리하는 그러한 기간을 가지고 투자하는 일정 매매라든가 그런 어떤 저평가 종목 투자하는 그런 패턴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패턴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예, 선택과 집중을 해서 끌고 가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뭐 시장 상관없이 목표 도달할 때까지 예, 종목을 보유하는 컨셉이 되겠죠. 근데 그 이외에는 치고 빠지면서 이익금 챙기는, 치고 빠지면서 이익금 챙기는 그런 전략을 수반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빠진 종목을, 눌러주는 빠진 종목을 베팅을 하시든,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든 간에, 그 종목이 갖고 있는 투자 스토리라인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돼요. 자, 오늘 특징주 한번 볼게요.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일진홀딩스, 일진하이솔루스의 청약흥행 기대감이 급등했죠. 이런 것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롯데알미늄과 2차전지 양극박 원재료 공급 MOU 체결했는데, 주일 알미늄. 네, 그리고 효성화. 아침에도 우리가 그 정현방에서 효성화 공략을 했습니다만은 특수가스 대장주로서 특수가스 대장주가 어디예요? SK 머티리얼즈. 요번에 회사 분할을 해서 SK하고 합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수가스 분야에서 대장주로서의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서 효성화학이 주목이 된다는 리포팅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 종가 베팅 했습니다. 심태, 우리 구독자님도 다 종가 베팅 하셨는데, 내일 수익이 나야 될 텐데, 걱정이다. 네. 삼성전자 비메모리 투자 수혜 분석에 심택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택은 비메모리 관련해서도 주목이 되지만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DDR5,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속도가 빨라진다며요. 그죠? 용량도 좀 높아지고, 뭐, 하여튼, 그렇다는데, DDR5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DDR5 관련된 종목들 보셔야 되겠죠. 예전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ISC라든가, 엑시콘이라든가, 뭐, 심텍이라든가, 아비코전자라든가, 우리 이미, 아침, 점심, 저녁에 이렇게 내용 살펴봤을 때다 훑어갔던 종목들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냐, 못하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종목들은 알아서 잘 갑니다. 네. 삼성전기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삼성전기가 오랜만에 얘기 나왔어요. 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싸다.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다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함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 나오고 난 뒤에 결국은 또 삼성전기가 이렇게 올랐어. 아, 참. 그죠? 탁, 갭상승을 해버렸어. 참 희한하죠, 그죠? 예. 이게 뉴스에서 내용을 보고, 아, 이거 주목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보니까 별로야. 그래서 관전만 하시죠 했는데, 보세요. 결국은 또 올라갔잖아요. 응. 그쵸. 삼성전기가 좀 주목받는, 그런 하루였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강세가 많이 돼 있는 업종 중에서 제가 몇 개를 선정을 한 거예요. 선정을 했는데, 특징 중에서, 뭐 일진홀딩스, 조일알미늄, 효성화, 심택이 좋아, 전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MLCC 시황 지속이 된 가운데 하반기 성수기 진입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분기 전략사의 스마트폰 증상과 고객사의 플러그십 출시, 우호적인 환율 환경 등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낸드 산업 경쟁 완화 기대가 돼 있고요. 전일 사우스웨스트 키옥시아 인수 추진에 대한 보도냐. 오늘 아침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사우스웨스트의 어떤 키옥시아를 인수하게 되면은 회사가 이 회사가 합하게 되면 글로벌 2위 기업으로 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1등이고 이 합작사가 2위가 된다고 아침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SK하이닉스가 3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경쟁 심화가 완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키옥시아 합병이 성사될 경우에는 낸드 산업의 통합 효과로 중복 투자가 감소가 되고요. 경쟁 구도가 완화가 됩니다. 사업 전편에 따른 공급 구조 과점화 가능성의 분석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목했습니다. 게임즈 요즘에 엔터즈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신작 게임 흥행 기대감에 펄어비스가 올랐습니다. 예, 우리 뭐 NC소프트 엊그제 올라갈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오늘 또 급락이 나오니까 그죠? 참 게임즈 어렵다. 급락이 나왔죠. 그럼 뭐 그만 좋다고 하는데도 15% 급락이 나오니까 황당한 거죠. 예, 펄어비스. 예, 펄어비스는 또 25%나 급등을 했습니다. 펄어비스. 펄어비스 그 급등했으면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예, 당연히 봐야 되겠죠. 여기 좀 보면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8월 26일 오늘 8월 26일 아닙니까? 펄어비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공매도 거래죠. 오늘 공매도 금액으로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네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밀릴 수 있겠다, 그죠? 또 펄어비스 신작 도깨비 플레이 영상 공개 이런 많은 기사들이 나오므로 인해서 시장 관심이 초점이 모아지는 거죠. 요 밑에 뉴스 목록에 이 차트상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이거 유한타증권 NCTS만 있을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데도 나오나요? 이 차트에 이렇게 뉴스 목록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해서 뉴스가 나오면 시장 관심이 초점이 맞춰진다 말씀드리고 자 아까 더블다운 그 더블6게임즈 DDI 또 상장 이슈 나왔는데 아직 추세는 아직 좀 약합니다. 네. 그래서 NC소프트가 오늘 약세가 나와서 유감이다. 신작 게임의 흥행 부진 우려. 흥행이 부진할 것으로 지금 봤네요. 그래서 높은 사전 예약자에 따른 기대감과 달리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용자 수에 따른 실망 매물이 출하가 됐다. 그러니까 어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떤 출시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추려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자, 휴대폰 아이폰 부품 중에서요 FPCB 산업 재편 살아남자가 승리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런 기사 내용 이런 리포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 모듈 쪽에 FPCB 산업도 구조조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대표적인 업종인 대덕전자라든가 뉴플렉스 SI플렉스 업체가 존재하지만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최근 PCB 사업에 집중하면서 FPCB 사업을 축소하고 있으며 SI플렉스도 베트남 공장 코로나19 화상 영향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주목이 되고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도 쭉 나오면서 BH가 주목이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BH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용 FPCB 경우에는 BH, 인터플렉스, 영풍전자 이외에도 삼성전기, LG이노텍까지 산업 진출을 했으나 LG이노텍은 이미 사업을 관련을 중단했고 삼성전기도 2021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영위할 것을 예상한다. 이에 따라서 BH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다. 디스플레이형 FPCB에서는 BH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이다. 뭐 긍정적으로 본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체크가 됐는데 네, 제가 이것도 지금 뭐 지금 텔레그램에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BH를 주목하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좀 관심 있게 나오는 게 미국의 FDA 승인 화이자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대해 정식 승인을 내려줬다는 소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아요. 예. 그래서 쭉 보면은, 예, 평균 상승률이 나오는데, 우리 바이오가 5.8% 상승했고, 쭉쭉쭉 했는데, 제일 약품,
제일파마홀딩스, KPX 생명과 라파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라파스 많이 올랐어요. 제가 본 이후로 해서 20% 넘게 올랐거든요. 저는 이 제일약품 요거 이제 관련해서 좀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캐치를 했고요. 자, 은행주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대장주 SK 머티리얼즈 합병 이슈로 인해서 특수가스 대장주로 등극한 효성화학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런 내용도 좀 말씀드렸고, 자, 두산인프라코는 말씀드렸고, 자, 미국에서요, 이 사이버 보안 본격 강화로 인해서 ETF를 분산 투자해볼까 내용이 나왔는데, 이 사이버 보안 본격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사이버 보안 쪽으로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기사 내용 중에서 포스코 인트라든가 LG 이노텍 납부 과대 종목 주목하자 이런 내용이 나 있고, DB 하이텍, 파운드리 쇼티지 계속된다. DB 하이텍 다시 달리나라는 기사가 있는데, DB 하이텍 주목하자 말씀드리고, 위드 코로나 임박해서 유통주 쌀때 담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통주와 뭘 얘기하는 거죠? 예, 유통주 아시잖아요. 신세계, 호텔 신라, 그리고 뭐 화장품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주목하셔야 되고, 하나 마이크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 마이크론 지금 리포팅이 아침에 나와 있는데, 자기 자본의 51.4%를 신규 시설을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이 하나 마이크론의 연결 실적 추정치는 쉽게 좀잘 찾기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된다. 하나 마이크론에 말씀 좀 드리고요. 이런 내용 체크했고. 자, 오늘 그 유한타 증권의 통신지주 최남권 애널리스트. 제가 이제 최남권 애널리스트가 참 잘해요. 예, 제가 유한타 증권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 사내 방송도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한화가 주가가 좀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화 솔루션 주가가 8월 20일에서 8월 25일, 그죠? 한 5일 동안에 주력 자회사 지분 36.1%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 솔루션이 36,000원에서 40,0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예,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화 솔루션이 왜 올랐냐면은 삼성전기 와이파이 모듈 사업 인수 검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쭉 얘기가 나와서 결론적으로 뭐가 주목받는다? 한화가 이제 주목받는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잘 보시는데 힘드실 것 같아서 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조금 더 보시는데 좀 심적 부담감 덜하실 것 같아서, 서울마시로 난가놨다가 지금 말씀드리고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